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전국 과학 전람회 화학 분야 교원 분야를 출장하여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제 대부중학교에 있는 오필광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번에 연구한 발명품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LED 화학 분수입니다.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 탐구 활동과 코딩 그리고 메이킹,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융합한 LED 화학 분수를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효과성을 보고자 하였습니다. 제가 우선 세 가지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. 화학 분수 반응을 어떤 걸로 할 것인가?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은 어떤 걸로 할 것인가?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은 어떤 걸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. 첫 번째로 화학 분수 반응은 세 가지를 먼저 실험을 해봤는데요. 첫 번째로는 그 산소 기체와 피로가를 반응을 했었고, 그다음 두 번째는 강철소음 연소 반응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와 수산화 나트륨 반응 중화 반응을 했는데, 그세 가지 중에서 이산화탄소와 수산화트륨 중화 반응이 제일 적합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피지컬 컴퓨팅인 아두이노와 압력 센서 그리고 LED 등을 넣어서 자동으로 분수가 구현될 수 있게 제가 코딩을 넣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분수가 구현되는 현상을 인공지능 기술인 음성인식을 코딩으로 넣어줘서 뭔가 명명을 했을 때 LED와 분수가 구현되는 역할을 할수 있게 제가 실험 등을 제작하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적용해서 이 실험에 대한 효과성을 한번 했는데요. 첫 번째로 과학적 개념이 향상했는가? 그리고 이런 회로와 코드를 조작할 수 있는가?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을 융합한 과학 탐구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, 학생들은 이세 가지에 대해서 다 긍정적인 반응을 주면서 이 기술이 이런 인공지능을 기술 융합한 과학 탐구 활동의 개발에 좋은 시사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